네, 안녕하십니까. 전곰전자의 전곰입니다. 갤럭시 폴드, 지금 뭐 결함, 뭐 그것 때문에 리뷰했던 제품과 더불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뭐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많긴 하지만 삼성의 이러한 결정이 조금 더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갤럭시 폴드를 5월 초쯤이면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이전에 찍어놨던 콘텐츠도 하나 있었어요. 아, 리뷰용 제품 전량 회수 조치와 더불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수많은 제품들의 전량 회수 조치를 보면서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사실 리뷰어들이 좀 너무 과하게 까댄 거고 미국 언론이 너무 심하게 좀 이렇게 응대한 게 아니냐, 걔네들이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비판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외신이나 우리나라에서나 대다수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갤럭시 노트 7 때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나서 발견된 결함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리뷰어나 테스터들한테만 이렇게 풀린 상태, 그리고 언론들한테만 풀린 상태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삼성전자한테는 득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출시를 연기함으로써 이러한 결함을 수정 보완해서 제품을 발매를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삼성에게는 더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트 7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출시가 되었고 리콜도 했었고 그거에 따른 또 대체 휴대폰도 지급을 해줬었어야 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로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타격이 컸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때 당시 노트 7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그 비행기 탑승 안내문이 서 있었을 정도로 국제사회 전부 다 이렇게 퍼져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폭발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박리가 되거나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파손을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물결 현상이라거나 보고된 기타 등등 수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어찌됐든 다 보완을 하고 재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외신들은 삼성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큰 화를 막은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기에 조치를 잘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힌지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새 사이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머니가 늘 깨끗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늘 깔끔한 어떤 무균실 같은 데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드에 나갈 때도 있고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래바닥 같은 데다가 살포시 떨어뜨리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래 조각들이 디스플레이 사이로 유입이 돼서 디스플레이의 파손이 유발이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단단하게 보강을 해서 삼성이 내놓겠다는 심산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불편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에 삼성의 조치는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 기업인데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삼성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행보만큼은 그래도 삼성을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더 보완을 잘 해서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또 실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그런 어떤 판도를 바꾸는 어떤 그런 기계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삼성 다행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소 잃기 전에 삼성은 외양간을 고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전곰전자의 전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안녕.